영화 인질. 네.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서 합격을 했다고. 1000대1. 와. 세상에. 어때요?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? 경사했죠. 진짜 아야 1000대1이라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로. 근데 주변에도 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예. 친구들이 많은데 주변에서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. 이 오디션을.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많은 배우들이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거기다 1000명 중에 제가 이제 막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나에게도 아 이런 행운이라고 해야 하나?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구나. 나도 로또를 한번 사볼까?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. 안 돼. 가끔 사는데. 아니 이미 쓴 거죠 운을. 안 돼. 로또 같은 걸로 그런 운을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지금 커리어가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데. 사지 않을게요. 많이 산 건 아니고요. 어쩌다가 샀습니다. 예. 아 그러시구나. 아니 지금 뮤지컬도 계속 같이 하고 계세요. 네. 예, 뮤지컬이 일단 터전이니까. 네. 오늘 저녁에도. 또 내일 낮에도 뮤지컬 공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두 개가 다른 작품이에요? 네, 맞아요. 이게 대사가 다 외워져요? 그 누구나 닥치면 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. 신기하다. 예. 저도 그 뮤지컬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. 정말요? 네, 그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뮤지컬 제가 보러 왔었거든요. 맞아요, 제가 네, 맞아요. 자, 그 오늘 저녁 내일 낮에 하는 거는 창작 뮤지컬 박열. 이건 아마 그 아나키스트 박열? 네, 맞아요. 그리고 창작 뮤지컬 아가사. 네. 아가사 크리스티. 아가사 크리스티. 네. 요 두 개 다 주연이시죠? 예, 근데 모두가 주연이죠. 저기 뭐야? 또 이제 중소극장 뮤지컬에서 모두가 주연이. 아 정말이요? 주연이면 주연이지 무슨? 박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인극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다들 주연이고 아가사 같은 경우에도. 뭐 아가사가 최고 주인공이겠지만 그 주변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. 그들이 다 주인공이죠. 아 네. 멋있다.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? 난 되게 신기한데. 진짜 아무튼 신기해요. 근데 아마 하시면은 외우실 거예요. 글쎄. 어쩔 수 없어요. 외울 수밖에 없어. 아니 한 편 정도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 다르고 내일 낮에 다르고 이러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.